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의 SAT 대표 강사 대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Hello, I'm Rowan. I also teach at Makers. It'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guys here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네, 로엔 선생님께서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쁘다고 하시는데요. 비전 아이비 설명회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SAT 테스트 옵셔널 폴리시 관련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SAT의 성격과 변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메이커스의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무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Most colleges have made the SAT optional, which means that students will not be penalized for not submitting scores.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students who do submit the right scores are going to have a significant advantage and will be getting into colleges with a higher chance. 대부분의 대학들이 SAT를 옵셔널로 지정을 했고 이는 이제 학생들이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학교에 걸맞은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Essentially, good scores can only help your application. And admissions officers will use your scores to gain extra insight into your potential and skills as an applicant. Students should aim to meet or exceed the 75th percentile of the school's admitted student scores in the previous years. 네, 좋은 점수는 당연히 평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입학 사정관들에게 시험 점수라는 추가적인 정보는 지원자의 강점과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지원하는 학교에 이전 학교의 그 합격자 점수에 상위 25% 정도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대학별 평균이나 이제 75th percentile SAT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 테이블에는 상위 5위권에 드는 학교들의 정보이고 75th percentile 정보를 보시면은 적어도 뭐 1530, 40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상위 대학교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탑 랭킹 스쿨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1550 플러스를 점수로 이제 목표 삼아 공부를 하죠. The submitter advantage is the benefit that accrues to students who are submitting highly competitive scores along with the highly competitive application. So, the submitter advantage first came to light after the release of the 2021 admissions data, and it's only becoming more pronounced since.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시험 성적을 제출한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이점을 Submitter Advantage이라고 하는데요. 2021학년도 입학 자료가 이제 발표된 후 처음으로 알려진 이 트렌드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한 여러 학교의 입학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비슷한 트렌드를 보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 중에 회색처럼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보다 빨간색처럼 시험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의 그 admission rate가 훨씬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다르게 말하자면 뭐 한 학교를 보더라도 준 아이비에 속하는 노트르담 대학교 2026년도 early admission 결과인데요.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22.4%. 거기에 반해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에 반에 해당하는 11.3%에 그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 폴리시를 채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난 지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테스트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는 이제 UC 계열의 학교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이제 며칠 전에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칼텍은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도 테스트 옵셔널에서 여기 밑에 보이는데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테스트 블라인드는 점수를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UC 계열의 학교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test require, test flexible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점수를 이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탑 랭킹 스쿨만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Dartmouth, Brown, Yale 그리고 이제는 Caltech, Harvard
여기서 이제 test required 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Columbia, UChicago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test optional policy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나온 학교들은 Princeton, Stanford, UPenn, Cornell 같은 경우 test optional을 현재로서는 유지를 하겠지만 하면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투표를 통해서 1년 혹은 이제 3, 4년씩 이제 먼저 policy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인데 어제 그렇게 Harvard, Caltech 이 두 학교가 발표를 통해서 다시 test required로 policy를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보다 얼마 전에 최근에 예일 대학교도 test required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제 그렇게 test flexible로 변화를 선언한 예일 대학교의 입학처장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Test scores are the single most effective factor in predicting a student's first year and four year grade point average or GPA. 네, 수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고등학교 GPA나 다른 어떠한 그 단일 요소의 그 단일 요소보다 SAT 성적 같은 시험 성적이 대학교에 들어간 뒤 이제 학업 성취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test required policy를 하는 MIT 입학처장이나 아니면은 뭐 test optional을 유지하고 있는 Duke 그리고 Northwestern 같은 학교의 입학처장들도 똑같은 입장을 임모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SAT, ACT 같은 standardized test 여기를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은 미국 내 사교육을 조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race, ethnicity 그리고 socio-economic class 여기에 이제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SAT, ACT 둘 다 첫째는 이제 사교육이 필요 없이도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이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지 않나. 그리고 둘째는 최대한 대비할 수 있는 뭐 무조건 사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즉각적으로 바로 시험에 대한 그 학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의 디지털 SAT를 통해서 이러한 시험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 이게 너무 문과적이지도 않고 너무 이과적이지도 않은 IQ 테스트스럽지 않나. 이게 가장 현재의 디지털 SAT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로엔 선생님과 디지털 SAT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왜 결코 쉽지만은 아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샘플 리딩 문제는 if true라고 나와가지고 hypothetical이라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딱 봐도 처음부터 뭐 미국의 뭐 Arapaho language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아프리카의 Hadza language의 vowels, consonants 이러면서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요. 보기 같은 것만 봐도 A의 뭐 Northwestern, North America의 언어들이 East Asia의 언어들보다 어쩌고 North America가 East Asia보다 비록 아프리카로부터 어떠하지만 예, 말을 하는데도 혀가 꼬입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머리 아프죠? 근데 이게 영어라서 더 어려운 걸까요? 한글로 바꿔보면은 어떨까요? 잠시 30초 정도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훑어보세요. 네, 여전히 머리 아프죠? 예, 머리 아픈 거는 우리 이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전문가가 될 학생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다시피 사실 고난이도의 SAT 문제는 어렵다라기보다는 복잡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파악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도 똑같은 방법을 응용하는 예,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에 대한 설명은 로엔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고 참고로 이제 따로 뭐 큰 통역은 없이 영어로만 진행될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왜 IQ 테스트스럽다고 말을 하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Yeah. The digital SAT indeed feels more like riddles than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students are building really efficient strategies in order to do well on the test. They need to learn how to take the test. They need to learn exactly what to look for. 네, 무엇을 어떻게 읽는지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Looking at this, most students will try to spend their entire time understanding the entire passage. However, I've highlighted here in blue for you to look at the hypothesis specifically. Remember, this is a timed test. We have to do whatever we can to make it a very readable passage. It is crucial for students to be very efficient with their time. A quick skim of the answer choices reveals that we must carefully consider the meaning of each. Looking at it, it looks very similar in wording, so we have to consider each little word. If we look at the passage really carefully, the question also becomes to feel a lot more manageable. It goes something like this. In red, you'll see that I've highlighted more sounds and fewer sounds, so we're going to have to check between those two. Then we're going to check the distance from Africa, whether it's farther away, closer to, or roughly the same. Now that we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answer choices are working, the students and I will work together to make sure we're going to eliminate anything that can be eliminated from the passage. So, one by one. A is incorrect because more sounds and farther away is the opposite of what we're looking for. The hypothesis says farther away from Africa equals fewer sounds. A is not saying that, so we can delete it. C is wrong for similar reasons. Fewer sounds is not closer to. What we're looking for is farther away equals fewer. Lastly, D, roughly the same distance, is irrelevant to the question in it altogether. Now, students must master such strategies and techniques in order to do well on the SAT, and that is how we teach at Makers. We make sure that this SAT feels a little bit easier than it should. 네, 로엔 선생님 감사합니다. 방금 살펴본 문제는 이제 실제 지난 11월 SAT에 출제된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 중 하나였는데요. 이게 제가 왜 SAT를 IQ 테스트스럽다고 얘기했는지 체감이 되시나요? 결국에는 다른 모든 말들을 뭐 결국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보면은 더 가까울수록 뭐가 많다, 적다, 이 관계성만 파악하고 하는 건데요. 옛날에 뭐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치매 테스트를 할 때 바람이 동쪽으로 붑니다. 잡고 있는 이제 풍선을 놓칩니다. 풍선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이런 그 이제 의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에 디지털 SAT를 보고서 약간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유형의 이제 문제도 많이 있지만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은 이것과 비슷한 성격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ogical thinking skills, 그 다음에 strategic problem solving skills 이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방금 보셨듯이 근데 IQ 테스트라고 해서 절대 뭐 IQ가 140, 150이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렵다라기보다는 복잡하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왜 복잡할까? 무엇이 반복되고 있을까? 어떤 상위 하위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학생들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파고들며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라이팅 섹션 또한 새로운 디지털 SAT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근데 수학과 비슷하게 conquerable, 정복 가능한 영역이라고 학생들에게 항상 말을 해줘요. 디지털 SAT의 라이팅 섹션은 전에 비해 훨씬 더 formulaic 해졌고 그 다음에 어려운 뭐 문제, 리딩도 마찬가지이지만 라이팅도 변형과 변칙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든 그래머적인 룰을 배우고 난 다음
더 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고 맞춰서 룰에 맞춰서 풀게 된다면 이 훈련이 끝난 후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라이팅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는 거는 실력 차이 아니다, 시력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도 사실 이를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단계까지 올려놓는 게 선생님의 영역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선생님의 영역과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보캡과 어휘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어휘를 테스트하는 보캡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리딩 문제에서도 지문의 아니면 보기의 한 개 단어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게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IQ 테스트스럽고 절대 그렇다고 해서 140, 150의 IQ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에서 아이들에게 사전을 주고 풀라고 하면은 뭐 변한 건 없죠. 근데 그대로 즉각적으로 50점, 100점 많게는 그렇게 점수가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보시면은 이제 다른 학원 시간표와는 조금 다르게 보캡 클래스가 아침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 단어 시험을 보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휘에 대해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SAT에 맞춰서 어휘를 수업 시간에 뭐 많게는 100개씩 보면서 서로 연관 있는 단어들끼리 그룹 지어서 외우기 쉽게 만들어주고요. 학원에 보내보면 항상 이제 자녀가 어휘가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듣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휘와 그 다음에 SAT에서 요구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이 그러한 갭을 이제 맞춰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반에 클리닉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메이커스에서 제가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데 전에 뭐 페이퍼 SAT 때도 그리고 작년에 뭐 페이퍼 디지털 둘 다 클리닉반으로 이제 올라가서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거의 뭐 70%에서 80% 가까이가 바로 8월 시험에 시험을 1550 플러스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대부분 뭐 90%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시험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학원이라는 공간이 절대 그저 가르침에서 끝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즐겁고 유익하며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그리고 선생님들과 하다 의지를 하며 그렇게 인간적인 커넥션을 만드는 곳인데요. 메이커스 어느 곳보다 이 말에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At Makers, we will not only teach your students, but help them academically and personally through their most important moments in their life. 네, 여태까지 메이커스의 SAT 대표 강사 Devin Rowan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